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저희 수강생 분이 이분은 실무자신데 쿼드 아스엘에 16기가면 좋죠. 좋은 사양이죠. 좋은 사양인데 끊긴다고. 이거는 뭐 회사 도면이기 때문에 제가 확대는 안 할게요. 이거는 뭐 회사 도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확대를 하면 안 되니까 확대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이 버벅거리죠. 당연히 버벅거릴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도면을 넣더라도 이게 한계치가 있어야 되는데 도면 집어넣는 개수를 근데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 거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이건 제 도면이란 말이죠. 여러 개를 집어넣었어요. 하나, 둘, 뭐, 셋, 한 10개 정도 되죠. 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버벅거리지 않고 한 도면에서 작업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서 뭐 평면도면 이렇게 평면도 이게 건축이라 치면 작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뭐 어차피 저장을 한 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허가를 받거나 뭐 그거 하더라도 이렇게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이렇게 나누죠. 나누는데 저 한 개 저장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한 개 한두 명 작업하더라도 이거는 엑스리프로 땡겨온 거죠. 왜냐면 여기서 수정하면 어차피 저기서 얘는 자동으로 로드돼서 수정이 되니까 편리해서 이렇게 그냥 이걸 컨트롤 CV 한 게 아니라 그냥 블록으로 외부 참조로 불러와서 이제 한 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건데 그래가지고 보통 작업할 때는 솔직히 여러 개 도면 해놓고 하죠. 근데 한계치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잘 되죠. 근데 이건 너무 많아요.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자잘한 것까지. 이게 전부 다 도면이거든요. 자잘한 도면, 축적 다른 거. 축적 다른 도면들이죠. 이렇게 막 100장씩 이렇게 도면을 넣어버리면, 당연히 버벅거릴 수 뿐이 없어요. 얘도 옆으로 복사 해보면 버벅거려요. 왜냐면,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여기 전부 다 한 게 정개수란 말이에요. 정개수. 이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저 이제 버텍스 정개수가 어느 정도 한계치가 넘어가면 이제 프로그램이 안 움직이고 아예 다운 먹죠. 그래서 기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가가 높은 것들은 그거를 커버를 치죠. 왜냐면 4기가, 2기가 뭐 이런 거 32비트를 안 쓰는 이유는 뭐 4기가, 2기가 막 그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윈도우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맥스같이 고 성능을 돌리려면 저 전개수가 많아져 버리면 다운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64비트를 써가지고 기가랑 이제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저건 너무 많아요. 제 컴퓨터는 헥사 코어에 32기가 달려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제 컴퓨터 느리다 그 말인데, 이게 뭐 전교수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다 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아져요. 이게 지금 13이죠? 이거를 지금 이게 세그먼트가 저 점이란 말이에요. 20을 했어요. 이게 많아질수록 용량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아먹어요. 이거 보면 나오죠. 버텍스 전개수, 이건 페이스 명개수란 말이에요. 이게 12,000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맥스에서는 한계치를 넘어가면 이게 프로그램이 다운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여주는 뭐 프록시나 그런 걸 쓰긴 쓰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한 300 쳐버려줘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 맥스 그냥 다운돼요. 다운 먹어요. 다운. 64인데 돌려버리면 이게 당연히 다운 먹죠.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옆으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100하고 OK 누르는 순간이 멈춰버려요. 컴퓨터가 아무리 컴퓨터가 좋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봐봐. 펜에도 버벅거리죠. 펜하는데도 뭐 보세요. 막 끊기죠. 각기 춤추듯이. 이건 해결 방법이 뭐 PU 이래가지고 뭐 필요 없는 거를 지운다 하더라도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뭐 필요 없는 레이어랑 블럭을 지운다 하더라도 안에 이제 이미 이제 도면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솔직히 이렇게 번호별로 안 쓰는 게 안 좋은데 자기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선색깔은 한 6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레이어를 좀 이제 여러 개로 단계별로 좀 잘 관리하려면 일을 좀 이렇게 많이 써야 되긴 하지만 뭐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한 개 파일이면 나누세요. 이렇게 작업할 때 동안 왜냐면 건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 설계도면 따로 있고 뭐 조경도면 따로 있고 전기도면 다 따로 있죠. 그거를 한 도면 안에는 다 몰아놔요. 작업할 때도 어느 정도 참조해가지고 뭐 전기는 전기 따라 다 나누고 어차피 나중에 또 한 개씩 다 나눠야 돼. 파일 자체를 어차피 뭐 이제 접수하고 뭐 허가 내고 뭐 정리해야 될 때 어차피 파일을 한 개를 이게 떡 던져주지 않죠. 건축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단면은 단면도끼리 다 나눠서 하죠. 기계도 마찬가지죠. 부품은 부품도끼리 다 나눠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상세도 상세도끼리 다 나눠서 하고 왜냐면 뭐 파일을 검색했을 때 무슨 부품 상세도다 그럼 상세도 무슨 부품 상세도 해가지고 한 개가 이렇게 파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한 개에서는 안 몰아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요까지 작업을 했으면 나누세요. 이렇게 한 개 저장하시고 이렇게 두 개 저장하시고 이렇게 세 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라 그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레이저로 이레이저를 지우는 거 잡히는 것 자체도 이 보세요. 워낙 지금 많으니까 오래 걸리죠. 제 컴퓨터에서 이렇다는 거는 거의 다른 컴퓨터에서 열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도면을. 지우는데 나 하루 종일 걸린다 이거. 지워졌죠. 와, 뭐 지우는데 이렇게 지우고 얘를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이게 뭐 시트 뭐 도면이다 그러면 여기다 뭐 다시 1 해서 저장합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빨라졌죠. 어떻게 돼요? 빨라지잖아요. 당연히 빨라지죠. 너무 도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빨라졌죠. 펜도 빨라지고 줌도 빠르고 빨라졌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개 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서 컨트롤 J로 돌리신 다음에 돌아가는데 오래 걸려요. 아까 그 도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마우스가 어디 갔니? 이 아직까지 되살리고 있나 보네요. 자, 살아났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딱 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다 이래 부품 한 개 있으면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따로 그렇게 해야지 작업 속도가 참조할 거는 참조한 다음에 지우셔야지. 지금 여기 요 안에만 지금 도면이 내가 보기에는 한 30장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확대를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빨라질 거예요. 이거는 뭐 캐드 자체 내 기능이나 그런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도면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렇게 뭐 펜이나 줌이나 이런 거 이제 명령을 안 끊길 정도로만 잘 돌아가게 해서 개수를 맞춰셔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일반 기획이사 시험이 끝났죠, 여러분. 시험이 끝난 게 오늘 발표 날이었죠, 저번 주에. 그래서 많이 이번에 합격률이 너무 낮았어요. 합격률이 35%인데 그래도 거의 전보다 합격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네요.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쯤에 뭐 어셈블리 강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엔진 예제를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 이거 때문에 거의 한 두 달 동안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거 만든다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아유, 진짜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하면 한 다 모델링 하고 하는데도 한 달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나오고 강좌 보시면 많이 수강들 해주시고 이제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주가 다녀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버 주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모르는 거 카페 구독에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